네, 녹화 눌렀습니다. 이제 눌렀네요. 소개 다 했는데, 본, 아니, 난, 알겠습니다. 녹화 이제 눌렀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일단 손을 깨끗이 닦긴 했는데, 다시 한번 닦고. 다시? 아니야, 다시. 됐어요. 검색해보세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난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나름 유명한 곳입니다. 이거랑 소스도 같이 주더라고. 이거 같이 찍어 먹는 소스인가 봐. 약간 매콤해요. 뭐뭐 만든지 모르겠는데 좀 매콤한 소스. 혜진님 계셨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이거 찍어 먹는 거 알죠? 오, 난 맛있다. 스위트 란이거든요. 약간 달콤한 거. 괜찮네요. 제가 인도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았어요. 제 스타일. 약간 향신료 좀 많이 나니까. 러블리 핑크님 계셨고, 만정님도 안녕하세요. 난이 무슨 맛이냐고요? 오레지라 라는 별 솔직히 별로 그게 맛이 안 나요. 근데 이건 스위트 란이거든요. 약간 꿀 같이 다른 거. 맛있습니다. 좋아. 그럼 치킨. 치킨 말고 요걸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궁금했어요. 오. 아, 카레. 또띠아보다 훨씬 쫄깃해요. 아, 또띠아 오븐의 구운 맛. 엄청 좋지. 속에 감자가 들어있고요. 고기 들어있, 고기 약간? 고기는 안 들어있네요. 완두콩도 들어있고, 주재료가 감자네요.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페수치리 같아요. 페수치리. 이거 소스에 찍어 먹는 것 같아. 콩이 들어있네요. 아, 맞다. 이거 인도콩이라고 그랬어. 인도콩. 참으세요? 그냥 먹을만 해요. 제 스타일은 그렇게 아니네요. 맞다. 샐러드. 네, 어제는 이승환 씨 콘서트 갔다 왔습니다. 역시. 엽동님도 감사드리고요. 조로른동 안녕하시고. 자, 치킨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유명한 탄두리. 탄두리 치킨. 매워 보이는데 안 맵대요, 별로. 진짜 안 맵네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원래 사람 없어요, 별로. 아, 맞다. 끊임없이 아까 11개 감사드리고, 동구리 모모님도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 아, 이거 찍어 먹는 건가 보다, 소스. 아이고, 이런. 꼬맹이님, 안녕하세요. 어제 V앱으로 이승환 콘서트, 이승환님 콘서트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커리입니다. 이게
시금치 커리래요. 여기 시금치 커리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시금치 커리로 시켰는데요. 꽤 맛있습니다. 한번 이거 먹어볼까요? 인도 쌀로 만든? 이 향은 라오스에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라오스에서 먹어본 볶음밥 맛인데? 이상하네? 여기는 양파를 김치처럼 만듭니다. 동남아 향신료. 예, 네, 맞아요. 진짜요. 그러네요. 너무 크게 뜯었나? 네, 저는 향신료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죠? 여기는 약간 쌀이 보슬보슬한 거. 보슬보슬한 쌀밥. 네, 이웃집 아버님. 네. 아, 하나는 갈릭난이고요. 하나는 오리지널. 두 개는 스위트. 콘서트 재밌었죠? 카레를 완전히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있으면 먹는 편인데, 이런 특이한 카레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집에서 하는 카레 있잖아요. 3분 요리 카레. 그런 거밖에 안 먹어봐서. 밥이랑 같이 싸서 먹어봤어요? 그러게요. 나는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닐까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네요? 같이 먹어도 되나, 이렇게? 속에, 그리고 흰색이 뭐지, 이게? 아! 이 크림 치즈가 들어있네요? 치즈? 두부인 줄 알았는데? 크림 치즈가 들어있네? 아니야? 두부네요. 두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치즈 맞아요? 치킨 옆에는 치킨입니다. 흰색 치킨. 주로 치킨들이 다 뻑뻑하네요. 근우, 용주님, 한개더 감사드립니다. 아, 두부 맛 나는 치즈 한 건가요? 왜 전혀 치즈 맛이 안 나죠? 완벽한 두부 식감인데? 왜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치즈 맛이 살짝 나긴 하네. 식감은 완전 두부인데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좀 늦게 놀았거든요. 네, 만종님 안녕하세요. 치킨을 싸 먹어봐야지. 깔끔한 남자다님, 다섯 개또 감사드립니다. 그쵸? 치기도 녹지. 이거 맞아. 두부예요. 두부. 두부라고 얘기해줘요.
아무리 맛을 봐도 치즈 맛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치즈 맞다 그러고 어떤 분은 주부 맞다 그러고 모르겠네요. 살짝만 돌려 먹을게요. 조금 찌개져서. 샐러드는 솔직히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구색 맞추기죠? 로깅이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깔끔한 남자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나? 샐러드도 나는 싸 먹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 엄마 넘나 뻑뻑한 것. 근데 여기 유명한 곳이라서 그거 뭐냐 배달시켰습니다. 원래 배달이 안 되는 곳인데 요즘에 되게 좋은 거 있던데요? 3,500원 플러스 하면은 배달해 주는데 그런 데서 시켰습니다. 딱 좋습니다. 아, 그래. 좀 따뜻한 맛이 있어야죠. 아까 좀 식어가지고. 좋아. 아주 좋아. 쓰레기 보는 곳이 따로 여기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나요, 오늘? 어떻게 딱 키가 나지? 어떻게 저렇게? 안 매콤해요. 하나도 안 매워요. 전혀. 전혀 안 매워요. 아, 배달 얘기 나오면 그때 주세였던 얘기 아실 분만 아시는 아, 괜찮네요. 싸먹으니까 제일 크죠? 마음에 듭니다. 커서. 디아나님 중계방에서 3개 감사드립니다. 버퍼 생겼나요? 저 지우개 한번 할까? 지우개 눌렀습니다. 괜찮으시려나? 요렇게 한번 다시 싸서.
저거 왜 스파게티 오늘? 기역, 지읒, 시읒, 니우님 한개 감사드립니다. 네, 뻑뻑한 편이에요. 좀 뻑뻑하네요. 라면 끓일 때 정수기 물 쓰느냐, 수돗물 쓰느냐요? 수돗물 쓰는데요?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아리수 아닌가요? 근데 희한하게 퍽퍽하면서도 안 퍽퍽하네요? 이 느낌은 뭐지? 이게 튀긴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퍽퍽하면서 안 퍽퍽해요. 심하게 안 퍽퍽해요. 하나도 안 짜서, 아니, 하나도 안 매워서 다행입니다. 왠지 퍽퍽할 줄은 아는데 시키시기 전부터요. 벌써 땀나기 시작했네. 퍽퍽할 줄은 알았는데 워낙에 유명한 치킨이니까 그래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소스는 약간 매콤한데요. 토마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나네 싸먹은 거 맛있던데. 콧대님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난이 점점 찌개지고 있어요. 난이 점점 찌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역시. 뭐가 제일 맛있나요? 커리가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커리가 지금 한 가지가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이에요. 마요네즈 요초? 무슨 마요네즈요? 네, 하얀 것도 닭입니다. 네, 마늘종이 들어있네? 마요네즈랑 타르타 소스를 어디다 뿌려요? 네, 시금치 맛 살짝 납니다. 아! 여기다가 타르타르 소스랑 마요네즈를 뿌려요?
네, 혜만이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인동시. 아벌님도 안녕하시고, 멍멍멍멍님도 안녕하시고. 조선이 형님 간만에 오셨고. 또 시켜 먹을 만큼 맛있나요? 솔직히 가서 먹는 건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난이 진짜 맛있는 난인 것 같은데 너무 찌겨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네. 찌기니까 한 입에 더못 넣겠어. 일단 나는 지금 갖고 올게요.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마요네즈랑 타르타르 소스는 갖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찍어 먹으라고요?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랑 타르타르 소스 갖고 왔어요. 이거를 찍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위에 마요네즈, 치킨, 샐러드, 치킨, 피클을 넣으세요. 일단 마요네즈 어딨어? 치킨, 타르타르, 치킨 란. 하하. 여기다가 옆에 살짝. 란에다가. 마요네즈 살짝. 마요네즈 살짝 뿌리고. 투라님 들어가세요. 그러고, 치킨. 샐러드.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맛은 있네요. 역시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괜찮네요. 다시 한번. 피클. 터질 것 같아서.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대박이 너무 너무 질기는데 지금 고무 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긴 음식 처음 먹어봐요. 잠깐만요. 다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천천히 먹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고무나. 짜릿해도 찡이네요. 뭐가 잘못된 거지? 찡이네요. 이 정도 턱을 갖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전 나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마늘 좀 발랐어야 되는데? 이런. 트로이시바님 감사드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더 찌들어지는군요. 진짜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이반시티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이 끝에 부분 제일 쫄깃하다. 제일 찍입니다. 하고 피클하고 한참 후에 말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한참 씹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물한컵 넣고 다시 같이 돌리는 걸로 이렇게 난 없던 것처럼 치우라고요? 난 좋아하는데 좀 찌겨서 그렇지 좋아해요. 위에님 계셨네. 천천히 먹죠 뭐 천천히. 아무 말 없이 놀랬죠?
조금씩 먹으면 괜찮네요. 괜찮네요. 너무 많이 사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씹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먹겠습니다. 나라라 쭈꾸미님 5개 감사드립니다. 쌀이 라오스 쌀보다 더 가늘고 고슬고슬한 느낌이 없네요. 쌀 씹는 느낌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차와마니도 오셨습니까? 뭐가 왔어요? 배달이 왔지요. 택배는 아닙니다. 배달입니다. 이까심할 거 배달. 자, 어떻게 딱딱해졌어 또. 조금씩 먹겠습니다. 네, 차와마니 생방입니다. 치킨은 안 시켰죠. 치킨은 여기 있는데. 조금씩 먹으면 괜찮네. 몽실의 총총님 5개 감사드립니다. 어제 못 오셨다고? 안주 먹방은 토요일날 우리 매니저들과 안주 먹방을 하겠습니다. 허리 속에 묻혀놨다 먹어요? 라오스 여행기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1년이 훨씬 훌쩍 지났는데? 치잉트님 5개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본 결과, 음식들이 간간해요. 강한 맛이 아니네요. 이것도 그렇게 짠 편이 아니고, 이것도 짠 편이 아니고, 이것도 짠 편이 아니고, 다 간간해요. 강퇴하라고요, 나한테? 오돌리님 안녕하시고. 찹쌀떡님도 계셨고, 엄마. 삼삼합니다. 삼삼해요. 그쵸? 건강한 맛입니다. 건강한 맛이네요. 간이 절대 짜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태팔 사준 친구랑 같습니다.
치킨은 손이 안 가고 있죠? 그래서 김선생 김밥 마냥 약간 건강한 맛. 만두 되게 희한하게 비춰 있네.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여행은 좋아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 분홍상원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삼삼하네요. 스페인 음식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스페인 음식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거요? 저거는 렌즈에 돌려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못잡어 시켰어요, 못잡을. 못잡을 또 먹고 싶어가지고. 감자네요, 감자. 감자. 저 콜라 좀 갖고 올게요. 이거는 물이랑 먹는 음식이 아니네. 50개? 아니에요. 10개밖에 안 시켰어요. 저 입 짧아요. 아. 어머. 오늘의 음식은 제 스타일은 아닌든요. 그냥 그러네요. 10개도 배달이 되나요? 네. 10,000원 이상, 8,000원 이상인가? 만 하면 될걸요? 인도 음식이 느끼하다고요? 아니 전혀 안 느끼한데 저? 너무 담백한데요? 치킨소스? 치킨소스도 되게 이 소스 있잖아요. 맛이 강하지 않아요. 맵기만 해요. 아, 제가 제일 맛있는 곳 골랐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이거. 양파로 김치를 담그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응? 아, 거기 이원일 셰프 빵집 많이 먹어봤어요. 거기 맛있는데, 거기도 건강식이죠, 빵이. 콘서트 오늘 아니라 어제. 뭐가 어떤 맛이 도대체 이 라오스 그 맛이 되게 비슷한 거지? 고수? 약간 고수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못 먹었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물을 약간 묻혀서 돌리라는 거죠? 잠시만요.
계속 물 약간 물을 칙칙칙칙 뿌려서 차와마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물도 넣었어요. 물도 살짝 넣었습니다. 물도 약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물도 넣었는데요? 오래 돌리면 안 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좀 뜯는 거는 약간 좀 진짜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꼬리 부분을 먹어서 그런가? 레드코님 들어가세요. 빨리. 또 빡빡해지시네. 전자레인지 돌리고 딱 10초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초 후부터는 찌그지기 시작하는 듯. 닭. 참 손이 잘안 가는 닭. 아니요, 토요일 방송 못 합니다. 낮에는 일이 있어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약속이 있죠. 매니저들과. 향안 지네요. 근데 어쩜 이렇게 시뻘건 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맵고 간이 어쩜 이렇게 안 셀까요? 어쩜 닭이 이렇게, 간이 안 지지? 쭈우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관종제 시작됐네요. 방금 뭔가 되게 마지막 맛이 로션 맛이 났는데. 네, 이반 시티님 들어가세요. 못 잡으러 구경이요? 구경 시켜드리면 되지.
아, 맞다. 에그 타르트도 시켰구나. 어이씨, 어떤 사람,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해왔냐. 이게 뭐야? 이게 쫄려가지고. 에그 타르트랑. 이렇게. 참. 어? 잠깐만. 일로 와. 에그 타르트 나 분명히 3개 시켰는데? 왜두 개밖에 안 왔어? 이리 와. 에그 타르트 하나 덜 왔어요. 어떡하지? 에그 타르트 하나 덜 왔습니다. 3개 시켰는데 두 개밖에 안 왔어요. 일로 와. 죽었어. 우씨. 저 분명히 방송이 되고 얘기한 거 맞아요? 이거 세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증거 장료, 증거 자료, 증거 자료. 증거 자료 두 개. 나머지는 비스킷하고 이거. 으이씨. 이러면 곤란하지. 됐어요. 하나 달라고 또 언제 되게 전화해서 해. 다음에 얘기해서 뭐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더 잘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하나 갖다 달라고 배달 또 해달라 그래요? 일단은 전화는 할게요. 전화해서 다음에 갖다 달라고. 지금 갖다 달라는 말은 하는 거 아니고, 다음에 갖다 달라고. 다음에 갖다 달라고. 적립으로. 혹시 이 시간에 딜리버리 끝났나요? 전화를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내일 전화하죠, 뭐. 딜리버리 끝났나 봐요. 결국은 그래도 안을 다 먹고 해 말았네요. 전화할게요. 먹방 끝나고 할게요. 일단 먹방 다 먹고. 춘삼이 바상님도 안녕하시고. 어제는 휴방이었죠? 콘서트 가느라고. 내일 좋습니까? 오늘? 오늘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삼삼한 느낌.
비벼 먹겠어요. 뜨거워. 이럴 수가. 36년 만에 턱이 아플 줄이야. 36년 만에 턱이 아프네요. 한 시간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네, 안녕, 안녕이, 안녕하세요. 아, 치킨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참, 오늘 좀 그러네요. 이거 제 턱이었으니까 이 정도 먹지. 님들 턱이었으면 먹지도 못해, 이거. 이거. 소리도 찌개야. 그러니까 고기 6kg에도 안 아프던 턱이 아프네요. 이건 이 조그만 걸 지금 몇 번을 씹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씹은 거예요. 꼭 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배달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가서 드시길. 삐연삐연님도 오셨고, 사과하는 애플님도 감사드리고, 눈에 눈물까지 고였네요, 제가. 참치킨도 손이 안 가는 것. 몽쉐리 통통이 세개또 감사드립니다. 찍어 먹을까요? 이제 넘나 다 폭살인 것. 일편단신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마요네즈도 못 살리는 음식이 있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김치가 달아요. 목소리. 김치가 달아요. 양파 김치. 안 울어요. 아, 후로치링님, 맞아요. 잘 많이 팔진 않아요. 잘 찾으셔야 돼요. 불이 아니, 이게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거, 방금 이거. 밥. 볶음밥, 종류. 불이 아닌 볶음밥 종류 같습니다. 헐! 햇님 바람이 언니, 저희 방송 때문에 손님이 왔었다고요?
우신탕집에? 우와, 대박! 언제 거기까지 가셨대? 우와, 바람이 언니 얼굴 팔렸네? 우와, 대단하다. 맛있게 드시고 가셨나요? 누구시지? 궁금하다. 바람의 언니는 또 그날 쉬시는 날이었구나. 원효대교님도 간만이시냐? 저는 9시 반에 방송합니다.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오, 신기하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긴 진짜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어. 신화 또 가기로 했어요. 라떼님도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로. 아구, 햇님 바람이 언니, 111개, 오! 손님 또한명또 갔다고 또 이렇게 오시는가요? 감사해요. 호님도 감사드리고 일단 치우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인도 음식 되게 처음 먹어보는 거라 당황스럽네요. 안 울어요. 울진 않았어요. 일단 치우고 그래놀라 먹어봤어요. 저 맛없던데 건강식이던데 그래놀라 햄님 경주님 네잘 오셨습니다. 일단 치우고요. 춘삼이가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네. 어디서 내려올 것인가. 저기서 내려놔야겠다. 아, 책 재밌어요. 자, 이까심 하죠, 빨리. 이까심. 이거랑, 역시 먹던 맛을 먹어야. 아, 이거 그 접시 있구나. 접시. 매그 타르트. 그리고 우리 김새가 보내준 거. 배달이 왔는데 뜯질 못해가지고. 푸딩. 푸딩, 푸딩. 겁나 많이 보내줬어요. 김새 잘 먹을게. 몇 개지 이제 세우지도 못해요.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네 스물다섯 개? 헐 25개나. 잘 먹을게요. 김새 삼아 잘 먹을게요. 무슨 맛 있는지도 모르겠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새삼아. 무슨 맛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무슨 머리야? 나 정말 사랑하세요? 쟤 너무 많다. 헐. 너무 많은데? 됐다. 왜요? 뭐 이상했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많아요. 일단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직 안 먹어봐서. 오후에 다유님 중계방에 산 게 더 감사드립니다. 이거 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이거? 쏠리는 타르트? 오! 완전 맛있네요? 아직도 약간 따뜻해요. 우와! 완전 맛있네? 주제 보셨어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KFC 타르트는. 아, 이따 전화할 거예요. 하나 더런 거는. 어머머. 어머. 여기는 홍대점은 치킨보다는 사이드 메뉴가 더 맛있네요. 어머. 우와! 진짜 맛있네? 네, 비스킷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살짝 돌려야겠다. 아, 딸기찜. 딸기잼은 안 내요. 햇님의 행복은 가까이 있는 듯. 네, 그러네요. 누구나 다 말라, 뭐냐, 먹어도 맛있는 맛. 뭐부터 먹어보네? 이거 처음 보는 듯. 허니 불났어? 처음 보는 듯. 처음 보는 맛이.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데? 행복, 이제 행복해 보이네? 헐. 잠깐만, 이거 내가 먹어본 맛인가? 아닌데? 아연 꿀이 검정 꿀이 아니라 노란 꿀이네요.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감사해. 뭐 막 흘리냐. 검정꿀 여기에 스위프닝 이거는 로얄 커스터드는 검정꿀이 들어있거든요. 을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습니다.
CU에도 팔고 GS도 팔고 다 팝니다. 그래서 인도 음식과 지금 너무 달라. 또 표정이 너무 드러난다. 새로운 것도 먹어봐야지. 이거는 푸딩젤, 스윗 푸딩, 블루베리 앤 레어 치즈. 띵똑스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무슨 뭐가 시럽이 들어있니? 이거 치즈 맛 굉장히 강하네요. 이거는 좀 그냥 그런 듯. 약간 시큼한 맛인 듯. 이건 소스. 이건 원어대기님 두개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치즈 맛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텁텁한 치즈 맛? 뭐 이건 소스. 아이고 또 굉장히 센스 있게 또 하나 시켰네 이거는. 에휴. 이거는 레어 치즈네. 이거는 아까 블루 그 레어 치즈 마실 듯. 패스. 패스. 이만. 바로 이만. 커스타드 크림 맛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크림 커스터드 맛입니다. 저 너무 많이 먹는다 싶으면 좀 말려줘요. 죽는다고 그만 먹으라고. 저 그때 이거 30개 넘게 먹었다니까요. 네, 아태제이님 이제 오셨습니까? 스타벅스랑 같은 제조사래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낫어요. 나아요. 초코는 스타벅스 게 맛있었고. 웬일이야,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 지금. 좋아요. 이거는 밀크 커스터드. 나 밀크 커스터드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이거? 그때 세 가지 먹어보지 않았나? 생각이 안 나네. 아티제니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님이 오셨네. 오늘도 푸딩 먹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님 콘서트 잘 갔다 왔죠, 어저께. 역시 우리 환내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무대에 레이저 그냥 빡! 레이저 부자시거든요, 우리 환내가. 레이저 다 사세요. 무대 장치 같은 거. 어저께 소름 돋았습니다. 소름 돋았어.
부채맛. 아, 그 소리 옆에 바깥에서 지금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저렇게 쭉 있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뭐가? 뭐 흰님 뭐요? 이거? 욕설 난무하는 방송. 아, 한번 보고 싶네. 욕설을 막 해도 됩니까? 19금 안 달아도 욕해도 돼요? 페어푸딩은 제가 못 먹어봤는데? 아, 먹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다 먹게 되는데,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먹었다니, 그걸 제가 그때 느꼈다고요. 30개 먹었을 때. 깜짝 놀래. 이걸,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버렸어요. 쭈님, 1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었겠다. 이거 한 2,000원 할 텐데? 이제? 헐. 맙소사. 우리 채팅방에 깨끗해서 좋다고요? 재미없어. 좀욕좀 하고 그래봐요. 욕도 좀 하고, 좀 어글어글도 좀 되고, 그래봐요, 좀. 예, 내일 소고기 사줄 겁니다. 우리 김태, 당근. 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 오늘 인도 요리 맛있게 먹은 거야? 별로 맛없게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 맛없는 과자 걔가 거의 다 먹었어요. 님 바라며님 7개 또 감사. 헐 저님을 욕해요. H I V A LLEY님, 저분을 욕합시다. 저분, 마녀사냥하기. 햇님비기님도 마녀사냥이 대상. 아, 이거요? 끊이질 않네. 계속 돌아가네, 이거? 빨간색이요? 오케이. 두 개의 위장님, 1개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간만이신 것 같지? 돌려 먹어야 될것 같으세요? 잠시만요. 맛있다. 맛있다. 빨간 거 하나만 더 먹고요. 하나만 더 먹고요. 아, 이거 먹어달라고요? 이거 맛없는데. 맛없는 것보다 제 입맛에 안 맞는데. 레어 치즈 맛이라서요. 아까 레어 치즈 하나 뭐 먹어봤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이거 이따 내일 오면 긴새 주려고요. 긴새도 먹어와서 내일 후식으로 먹어. 알겠습니다. 근데 식어가지고 좀 졸려야겠다.
저는 칭찬 댓글을 안 읽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 걸 남기지 마요. 차라리 디스해요. 살 안 빠졌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째네요. 쫓은 사람이 아 그래 못생겼다 왜? 가수는 이승환 씨 빼놓고는 어우 김미경 장명소님 왜 욕하고 왜 욕하시지? 아 배풍으로 욕을 하셨구나 욕을 하려고 해서 YG 가수들 좋아합니다. 김미경 장명소님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왜 자꾸 욕을 하시지? 했어. 왜요? 나 뭐 잘못했어요? 18개 또 감사. 18개. 계속 욕하시네. 이번에 10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치즈 스틱보다 좋아합니다, 이거를. 찹쌀 도너츠에 치즈 들어있는 맛입니다. 약간 치즈볼 느낌, 진짜 치즈볼 느낌. 사이드만도 배달이 됩니다. 아마 8,000원 이상은 무조건 배달될걸요? 만원인가? 방금 이 맛은 밀크 커스타드 밀크 커스타드 맛입니다. 네, BHC 치즈볼하고는 약간 맛이 달라요. 그거는 정말 치즈볼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찹쌀떡 느낌이고 음? 머리 왜 떠요? 머리 다 이상해졌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가? 음? 괜찮은데? 저 오늘은 괜찮죠? 아 진짜 이거 좀 큰 것 좀 나왔으면 서운했겠네요. 예전에 그 뭐냐 요구르트 조그만 거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제발 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서 큰 게 나오잖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휴 신혜철 씨는 진짜 안타깝죠. 요거는 꿀 시커먼 꿀 이 꿀은 별로였어. 이건 꿀이 좀 뭔가 써요. 왜 그럴까요? 좀 써요. 네, 밥은 먹었습니다. 입가심 중입니다. 아, 꿀이 아니에요? 아, 카라멜 시럽이구나. 아, 카라멜 시럽이네요. 꿀이 아니라. 아,
여기 초코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코를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코 맛이 다른 걸 입맛을 싹 가려버릴까봐. 응갈짜구? 아, 메뉴도 적어야 되는구나. 분리수거 겁나 잘합니다. 되게 하나까지도 비닐봉투도 따로따로 어딨지? 아, 있구나. 따로따로 버려야 되잖아요. 비닐에 붙어있는 뭐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호치키스가 아닌데 그거더라. 스탬플러가 붙어있는 그런 거 있잖아 가끔씩. 그런 것도 그거 꼭 띄어서 쓰레기 버려요. 부티체. 얼마나 먹을지 모르니까 진짜. 오씨, 버님 딱하시네. 인도 음식 난 딱딱해지면 곤란한데 설마 그러진 않았죠? 100%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 인생 처음 태어나서 턱이 아팠어요. 진짜 턱 아팠어요. 처음이었어요. 나 인생 처음이었어요. 이거가 KFC. 됐죠? 됐습니다. 다시 먹도록 하죠. 코팩? 손 닦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에그타르트 없잖아요,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은 에그타르트 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물어보시니까 안 적었어요. 다 먹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네, 남녀님도 안녕하세요. 딴따니도 왔네. 아, 저 말고요? 저도 가끔씩 반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말 좀 하지 말라고. 네,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들겐치니 이제 오셨어? 13개요. 네, 치킨 먹을 거 하나 있습니다. 치킨 다음 주에. 친구 하면 좋은데, 저도. 저 친구 하면 좋아요. 아, 김새. 아니요, 김새 그랬어요. 이거 보냈다고 하고서는 어차피
한입거리는 거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짭짤하고 달고 좋네요. 즐긴 좋네요. 불금? 불금은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아 맞다, 저 이따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갑니다. 불금을 보내러. 수방은 글쎄요. 오늘 연남동에서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저녁이요. 저녁이 있잖아요. 불금은 새벽 3시까지 놀아줘야 돼요, 원래. 응. 분들이 그냥 저냥 그랬습니다. 아이고, 운장님한테 제가 안 드렸나 보다. 운장님 중계방에서 오시게. 운장님한테 분명히 어저께 보내드렸는데? 안 갔나? 제 술방이 멋있다고요? 거짓말. 얼마나 욕을 하는데, 친구들이. 술버릇 여전하다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죄송해요. 꼭 드리고 싶어요, 운장님한테. 지금 몇 번을 실패하는지 몰라. 아무래도 이거 같은데 이게 왜 확인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왜? 아 이제 알겠다. 왜안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취소를 눌렀네요. 아, 제가 이게 맨 밑에 창이 뜨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킥비 선물하기와 취소가 있는데 어저께까지 이상하게 그 위에 글씨가 안 보이고 그 위에 그 조그만 부분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안 보이나 했더니 채팅창을 키우는 바람에 글씨가 밑에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킥비 선물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옆에 거 취소를 계속 눌렀었네. 지금 웅짱님 보십시오.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날려드렸습니다. 희망고문. 초코분이 진짜 맛있어요. 아, 취소하고 방송에서 보냈다고. 어제 술방만 하면 김새랑 당근이랑 불안해서 난리가 나요. 미안해서 못하겠어. 와, 이건 이렇게 많이 먹어도 계속 맛있지? 나라라 쭈꾸미님도 5개 감사드립니다. 일본 푸딩 그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큰 통에서 먹는 거 그거 맛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먹으라던데요. 그거 맛없대요.
빵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거 먹으면 안 질리나요? 지금 똑같은 거 많이 안 먹었어요. 지금 네 가지 맛으로 계속 돌려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가지 질릴만 하면 다른 거 먹고, 하나 질기만 하면 다른 거 먹고. 완전히 늘어졌다. 아이스크림 먹방은, 아, 맞다. 아이고. 운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오, 감사해요. 그 돈으로 키피 사시지. 농담이에요. 아니, 감사해요. 맛있는 거 먹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킥비가 훨씬 싸니까. 질리만 하면 하나 딴걸 먹고. 크림 초콜라, 오케이. 오, 자니님도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찢어졌다. 언니 이러다 푸딩 되실 듯. 구태봉님도 감사드립니다. 창현의 그대님, 어저께 먹방에서 100개 싸주신 분이구나. 맞죠?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생방인 줄 알고 쏘셨지 않으셨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생방인 줄 알고 붙으셨죠? 어머. 레모님도 감사드리고. 네, 맞네. 창현의 그대님, 어제 분명히 녹방에서 100개 쏘신 거 보니까 모르고 쏘신 거야. 생방인 줄 알고 쏘신 거야. 감사드려요. 맛있는 거사 먹게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 드디어 초코. 김오치와와니 오늘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나 봐요, 얘가. 오늘 일좀 늦게 끝났더니. 이건 보여드려야겠네. 진짜 부드러워 보이죠? 터질라 뽕님 안녕하세요. 다이어 성공중님 5개 또 감사드리고요. 어머. 와. 진짜 맛있다. 솔직히 제일 맛있는 걸 꼽으라 그러면 커스터드 같아요. 커스터드. 생크림 커스터드. 제 커스터드 맛을 워낙에 좋아해서. 근데 이것도 진짜 우유를 가릴 수 힘들 만큼, 가리기 힘든 만큼. 진짜 맛있어요. 증명사진은 안 합니다. 와. 이건 정말. 하나 더. 이 맛을 끊길 수 없어요. 이거는 끊길 수 없는 맛이에요. 끊으면 다른 걸로 끊으면 안 돼요. 여기 속에 이것도 크림 되게 맛있어요. 강탑자님도 반가워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나? 아까 25개 있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창현의 그대님, 되게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생방에서 줬군요.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저도 이거 완전 처음에는 옛날에는 먹방 안할땐 당연히 제가 그걸 많이 이렇게 사 먹겠어요? 진짜 님들이 싸주시는 뭐 이런 별풍으로 사 먹고 김새가 보내주니까 이렇게 많이 먹지? 어떻게 누가 이거 가쁩니까? 이걸 어떻게 사 먹어요? 배도 안 차는 걸. 햅 HEAVENLY님 삐져서 나갈라 그랬는데 저 영어 닉은 절대 잘못 읽어드려요. 닉네임을 바꾸세요. 닉네임 바꾸면 제가 잘 읽어드립니다. 해본리님. 우리 버님 역시 우리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장님, 총계, 아, 개구리 소리. 우리 자본주의를 지배하시는 본님, 그렇죠? 본님의 클라스, 뿌리째 사먹으라고 맛있게 먹게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언니? 분명히 저분은 언니야. 70년대 생이셔. 되게 맛있어요, 본님. 또 나왔어요? 자본주의 미소는 진짜 어색해요. 웃으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활짝 웃어요? 이렇게밖에 웃을 수가 없지. 웃겨요, 웃기죠. 생각해봐요, 닌디라. 아무런 이유 없이 웃어봐.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못 웃지? 고기생가? 그러네. 고기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기 생각하면서 웃을게요. 어우, 천재다. 천재다. 어떻게. 초콜릿 다 먹었어. 고기 생각하면 뭐 당연히 웃음이 절로나죠. 삼겹살 비계. 기름 잘잘 흐르는 거. 이렇게 질질 흘리는 거. 맛있죠. 간두래요? 왜요? 나 간두래요? 술방어는 기습적으로 할 겁니다. 기습적으로. 커스타드 이게 레어템이긴 한것 같아요, 진짜. 운영재장님 들어가세요. 조선 사람님도 들어가시고. 이 푸딩 요즘에 행사 기간이라서 편의점에 가면 그나마 2 플러스 1에 살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네. 저번 주에 했었는데. 요. 조선님 들어가세요. 그냥 사면 한 개에 2,000원? 이제 질릴만도 하냐고요? 안 질려요. 어쩌죠? 저 하나도 안 질리는데? 이거는 진짜 안 질려요. 이거 진짜 안 질려요. 신기해요.
아, 요즘에 라면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게 됐나? 요즘에 원래 한식을 먹게 되면 라면을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한식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된장찌개 무. 네, 택배 버스 비었는데 랑랑이니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라라라님 계셨네. 와라라라님 30개 감사드립니다. 와라라라 아직은 안 나기합니다. 딱 좋아요. 이건 느끼한 것보다 약간 달콤한 맛인데. 시제이 빅푸딩은 뭐죠? 응? 김치에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냈어요? 아니 없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거 있었어.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오. 이거밖에 없는데? 찹쌀 혁이님 1개 감사드리고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커스터드가 맛있어요. 초코도 맛있긴 한데. 아, 오늘은 또 초코가 조금밖에 없어서 그런가? 초코가 또 맛있어 보기도 한데. 어? 25개가 덜온 느낌인데? 뭔가 다행이다? 김치 50개 시켰니? 김치 50개, 25개 왔는데? 50개 시켰어? 미쳤어. 네, 달콩 왕님, 안녕하세요. 헐. 아껴 먹고 싶은데. 띠로리 로롱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속은 괜찮습니다. 단 거는 워낙에 잘 먹어서. 님들이 항상 보면 느끼한 거 먹고 짜게 먹고 달게 먹으면 진짜 속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무 시름 안 씁니다. 걱정 마세요. 한 번도 탈난 적 없어요. 속에 부대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매운 거 먹었어도. 고기 미소 원한다고요? 본님 또 청겨 감사드립니다. 고기? 고기 맛있죠? 비계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또 생각하니까 또 어색해. 고기는 항상 좋죠. 고기 생각하니까 생각은 나지, 미소는 나지만. 고기는 맛있어요. 고기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버님 또 맛있게 먹게요. 고기 진짜 맛있어요. 김새야, 당근아, 내일 고기 먹자. 자연스러웠어요. 젠장? 왜 젠장이에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바랐던 거 아니에요? 어색한 미소는 이런 미소고 고기는 맛있잖아요. 모르겠어 나도.
아, 이거는 커스터드는 잘안 묻어요. 그래서 안한 건데. 아까 초코는 되게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커스터드는 뚜껑에 잘안 묻어요. 그래서 안 하신 거야? 근데 번님 불금 안 보내시니까. 2개밖에 없네요. 이거는 레어 치즈 맛입니다.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요. 그냥 그래서. 네, 몽실이통통님도 들어가세요. 치즈 딱딱해졌으니까 또 돌리면 찌개질 것 같은데? 한번 더. 고기 미소를 생각하면 3시까지 달릴 예정. 3시까지 뭘 달려요? 하나는 레어 치즈는 김새가 먹고 커스터드 하나는 당근이 먹어. 내일 와서 내가 특별히 하나 남겨놓을게. 아니야,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에이, 뭐 치사하게 김새가 사준 거뭘또 이걸 김새가 먹으러 냅둬.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쵸? 내가 사줄게, 내 돈으로. 초코 맛으로 내가 사줄게. 문장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장님도 많이 쓰시는데? 뭔 옷을 막았대요? 문장님도 꼭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김새가 사준 거 다시 김새한테 주긴 좀 그렇잖아요. 라으라 일라님도 감사드리고요. 제일 맛있는 맛두 가지 추천이요. 커스터드. 생크림 커스터드 맛하고, 어디 갔지? 엄마? 크림 쇼콜라 맛. 크림 쇼콜라 맛과 생크림 커스터드 맛. 두 가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어제 방송 안 했는데요? 편의점에 팝니다. 아이쿠, 오늘 우나기 파이님이 오셨네. 그러면 치즈볼을 끓여볼까요? 딸기잼에 아, 계속 블라인드에서 무슨 블라인드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아, 여기까지 찾다고요? 몇개 먹었지? 24개 먹었네요. 여기다가 이거요? 제가 이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숨겨야겠다, 이거.
네, 유일원님의 스케치북. 고기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헐. 지금 유일원 씨 하나요, 스케치북에? 잠깐만, 테이블 틀어도 봐도 돼요? 잠깐만요. 방송이 오늘 방송이었어요? 19일에 녹화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 해요? 잠깐만요. 소리 줄이기. 아직 안 왔네요. 아직 안 왔네. 괜찮나 봐. 설명 틀어놨어요. 같이 해봐요? 뭘 같이 봐? 풀이한 것이 서버. 같이 하는 거지, 뭐. 방 구조요? 여기 테레비 있어요. 테레비 있고,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모니터고, 카메라고, 조명, 조명. 티비가 되게 커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봐요, 티비를. 티비 지금 언니들의 슬램덩크? 저건 뭐예요? 처음 봐요? 저런 게 하네요? 아, 근데 먹기가 쉽네요. 단거 먹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달아요. 요거는 김새 먹을래? 어서? 당근 먹을래? 맛있어. 예, 방은 침대 있는 방에서 자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텔레비를 안본지 오래됐어요. 항상 텔레비 보면서 잠들었는데. 내일 와서 먹을래? 맛있어. 퍽퍽하다. 부드러운 거 먹다 보니까 되게 퍽퍽하네. 극진한 매니저 생각. 과자 안 먹으면은 싸주려고요, 저거. 바리바리 싸주려고. 먹어. 이러면서. 친정에 와서 음식 싸가는 것 마냥. 아, 미애가 시골 내려갑니다. 구리 내려가, 구리. 내일 못 봐요. 그럴 줄 알았다요? 이가시만 목소리 라흐라 일라님도 감사드리고 우유 좀 갖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친정 엄마라뇨? 바람이니 언니 가시려고요? 아이고, 프로틴 한두번 먹으면 없겠네요. 주말에 사놔야겠다 또. 한 일주일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어우, 제시 나네, 제시. 제시 멋있어요? 랩하는 제시. 멋있어. 아, 저 이까지면 또 후루치를 빼먹으면 섭섭하지. 아, 구리가 아니라 구미 갔었어, 위에? 미안해요. 네, 가오님도 안녕하세요. 네, 많이 답니다. 이렇게 먹고 이것도 단거 보면 이거 진짜 단 거예요. 녹방 예전 거도 틀어주세요. 어떤 거요? 유튜브 가면은 다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 못 들었죠?
가끔씩 이렇게 몸을 약간 틀다 싶으면 그런 줄 알아요. 아, 오늘 투르칭 샀어요. 맛이 어떻던가요? 알면서. 소리 안 났어요. 제 귀에도 안 들렸는데, 무슨. 아, 송탄 미스진 버거 그거 먹었어요. 미스 리 버거인가? 미스진 버거인가? 샐러드 볼입니다. 어항이라고 쓰는데? 아니, 코에는 안 들렸어요. 냄새 안 나요. 왜 냄새는 좀 이렇게 많이 묵혀있는 사람들이 끼면은 냄새 나잖아요. 저는 원래 묵혀있는 게 별로 없어서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가끔씩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말을 못 보면, 비비 로제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통큰 팬클럽?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로제님. 감사해요. 이게 리액션 같은 걸뭐 연구를 해야 되나? 네, 그만하겠습니다. 햄님 추천 영화 3편. 일단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그 요즘에 제가 며칠 한달 전에 본 영화관에서 다시 재상영을 해서 본게 있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거 너무 슬펐어요. 울면 안 돼요. 울면 또 이거 흑역사 들어간다, 나 이거. 안 돼. 그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하는 또 뭔데 생각이 안 나네. 원래는 일본의 러브레터 좋아했거든요. 일본 러브레터 제일 좋아해서. 일단 생각나는 거 그게 두 개. 추천. 잠깐만요. 추천 책은, 만화책은 슬램덩크가 짱이죠, 일단은. 비비 로제님, 침 막히네요. 스티커도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앵님님도 초콜릿 20개 또 감사드리고요. 잘 쓰겠습니다. 아, 베베 로제세요? 네, 베베로제님. 감사해요. 베베로제를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원래 그런 방이에요. BJ가 마음대로 바꾸는 방. 님은 이제부터 베베로제예요. 아, 비비로제예요. 그렇게 하세요. 최근 슬램덩크와 수천해봐? 수천해봐? 그리고 나혜리님의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얘기 안 할래요. 그 19금인 것 같아요. 저는 크림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토마토보다는. 아, 들김치님한테 제가 너무 들기름님이라고 많이 했죠. 절정. 빛나는 뿌우님도 안녕하시고요. 월요일 메뉴는 원래 오늘 먹으려던 게 있었어요. 간장새우. 원래 오늘 간장새우 먹으려고 그때 이마트 트라이더스에서 에마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오늘 먹어야 했는데 급 변경이 됐거든요. 갑자기 인도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월요일은 아마도 간장새우를 먹었든요.
비비로제님 신기 신기. 발라먹이 귀찮으실 텐데 근데 제가 약간 껍질째로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껍질째로 먹을지도 몰라요. 저 추천의 밤 읽어보셨나요? 재밌죠? 튀김. 튀김은 아무래도 그때 꿔바오로 튀겨 먹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먹을 듯요. 아시네. 간장 새우에 계란밥 마지막에 해 먹으면 죽여요. 제가 딱 오늘 생각이 원래 계란밥 있잖아요. 계란밥에 간장 새우랑 또 다른 거 이렇게 뭐 찌개나 이런 거 하나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계란밥에 먹을 거예요. 튀김기는 50% 세일해가지고 아마 5만 원 정도 했죠. 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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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네, 붕어님도 감사드립니다. 정모는 무슨 부끄럽게. 왜 튀긴 게저한두번더 썼는데, 혼자서? 아, 짜파게티 계란치즈. 아, 튀김, 요번 튀김 할 때는 꺼바로우만 튀기면 되니까. 미애는, 저 미애 안 부를 거라니까요. 미애 그때 한 번, 1시간 40분 동안 겁나 불러가지고, 불렀더니 사람들 겁나 웃겼다니까요. 친구를 어떻게 1시간 40분 동안 세워놓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느냐. 어? 난리 났었어요. 꿔바오로 가면 탕수육 종류? 그렇잖아요. 정보라는 게 다 저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이씨, 오늘 너무 창피해. 미애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다니까요. 맛있게 먹어줘서. 오해해요. 제가 먼저 해달라는 얘기 없었어요. 미애가 먼저 해준다 그랬어요. 이번 주는 일요일 날 봐가자. 일요일 날 호프집. 킹세 유튜브에서 탈탈 털리심. 막상 가면 자기들끼리. 남친분이 제 방송을 아시나요? 맞아요. 그날 불쌍했어요. 진짜 저 불쌍한 게 아니라 억울했어요. 튀김 한다니까 메인이 불을 먹는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지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가. 내가 한다는 얘기, 내가 해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가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나 근데 왜. 예, 이제 그막 미애도 그랬어요. 너무 제가 너무 욕 먹어가지고 도와주기도 이제 조심스럽다고. 그날 방송 솔직히 나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보신 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 정말 방송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랬죠. 네. 오늘도 문신 옷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행동에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 사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게 좀 있죠. 특히나 이제 춘삼이 얘기 같은 경우에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일하고 먹방하는 시간 말고는 그럼 추수면 언제 누르느냐 막 그런 분이 많으셔가지고 나름 신경 쓴다고 쓰는데. 네. 무채색을 좋아하긴 하고요. 그리고 무채색을 입어야 그 뭐더라? 음식이 되게 잘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맞아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넘나 맛있는 거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 말랐어요? 절대 안 말랐어요? 어차피, 그래요. 어차피 이런 옷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날 미애한테 좀 미안하긴 했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다 튀겨주고, 방송 끝날 때까지는 저 방에 가 있었잖아요. 방송 끝나고 저방 갔는데 애가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고 누워 있는 거에서 너뭐 하고 있냐?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친구 원래 이거 방송 추천해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그때를 못 봤대요. 그 튀김 그거를 그래서 왜 욕을 많이 했어? 걔몇 시간 동안 더뎠는데 한 시간 한 40분 동안 튀겼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씨 욕먹을 만했다 야씨너 미쳤냐 그래서 미에텐 술 자주 사줘요. 음식도 내가 얼마나 자주 만들어주는데 얘가 그 뭐더라 안동 찐딱 아 봉추 찐딱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찐딱 좋아해서 찐딱도 만들어주고 잘해요. 저도 미에텐 내 평생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어, 미애한테. 근데 솔직히 그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튀김이 먹는 거 속도를 못 채우세요. 나중에 계속 치면서 빨리 좀 튀기라고 빨리 좀 그거 장난이었는데 뭐든 다 먹었네요. 지금이 11시 53분? 아직 러브레터랜다 스케치 부분 안 하고 그래요 조금만 더 하고 끊죠. 일단 녹화 정도는 누르고 잘 먹었습니다. 미에 왜 쏘지? 쏘지 마, 너는.